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경주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사이 올림픽 이제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포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보는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참그 동안에 힘들고 어 정말 피와 땀을 한 결과로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로 같이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미국 선수들이 이렇게 잘 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은 어, 초강대국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위해서 큰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뭐, 나라에서 하는 선수촌도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또 메달을 따도 어, 그 나라의 국력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포상금이나. 뭐, 연금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학생으로 직업인으로 하면서 열심히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올림픽 경주에서 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참 우리 모든 선수들도 다 수고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성공적인 경주를 하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마치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인생의 경주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올라서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인생의 경주는 올림픽 선수들이 만약에 메달 따는데 실패하면 다시 4년 후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단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기를 인생은 나은의 길이다 아니면 순례자의 길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나그네도 그렇고, 순례자도 그렇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고향에 돌아가는 것,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것이며 또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각자가 행한대로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메달이 정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선수처럼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금메달을 따는 사람을 말을 하겠지요. 멸류관을 받는 사람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단한번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경주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세가 결정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다 똑같은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맨션 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집들의 사이즈도 크고 어디에 가까이 예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있고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상급이 다르고 그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사는 층이 다르다 이거. 거기까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운동선수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경주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적을 올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핀물 나는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몸무게를 조절하고 매일매일 워밍업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뭐 역기를 들고 몸을 트레이닝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체중을 유지해야 되고 근육을 얼마만큼 또 지방과 탄 삼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어떻게 적절하게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것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를 뛰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경주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것처럼 스트레칭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조깅하고 파워워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야 된가 강건하게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잃을 것이요. 그 평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그냥 적당히 살아서 되는 경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나고 될수 밖에 없어요. 한번 있는 인생인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니 얼마나 허랑방탕한 세속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본향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생의 삶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경주에 방해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뭐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나가는 사람이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경주에 나가는 사람이 뭐 짐을 지고 배낭을 메고 경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짐이 되는 건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응? 1g이라도 가볍게 경주에 나가는 것이 경주에 승리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우리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입맛이 없어집니까?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영적인 미각이 상실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맛이 없어요.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 영양가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뱉어버리니까 맛이 없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 원인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죄악이라 이거 죄악.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적인 교제가 죄라는 걸 통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멀리하고 만약에 범죄했을지라도 즉시 회개하여 그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기하는, 인생에 경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첫째가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기에서 선두에 달릴 수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책망을 받는다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 우리의 잘못된 취미생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경주하는데 인생의 경주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취미생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제,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만약에 회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만남도 끊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맹장염에 걸려서 아파, 아파서 아파 이게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아이고 이 고통 좀 내게 좀 없애주세요. 애원하는 것. 진통제 좀 빨리 놔주세요. 그러나 의사는 진통제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통제를 났다가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방심하게 되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대인관계 문제이든 가정의 자식과 부모간의 문제든 아내와 남편간의 문제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골절되었을 때 많이 아프잖아요.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 빨리 이 통증을 좀 없애주세요. 주사 좀 빨리 놔주세요. 주사를 놔줍니다. 그러나 그 통증이 금방 다시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뼈가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먼저 골절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딱 끼어서 기부스를 딱 해서 말이에요. 뼈가 다시 부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 문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이 사실은 인생의 고통을 자아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 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질병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그런 고통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렇게 죽어가고 신음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정력적이기 때문에. 정력적인 탐심이 있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없이하러 오셨잖아요 도적스럽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바로 죄압이 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싫어하는 점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뼈가 골절이 되어 있는가? 맹장염으로 내가 골 맞아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의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짐이 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한 번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을 만들 때, 그 질그릇을 잘못되면 다시 빚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불구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아, 이거 잘못. 다시 또훅 해가지고 또 원래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 수가 질그릇이 물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한번 불구동에 들어가서 연단을 당하고 나오면 다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망치로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있는 인생에 여러분 너무 죄를 실수하지 마세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노리역임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고쳐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초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잘못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다시는 범죄치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토기장애의 질긋, 아직까지 우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짐이 있는 건 즉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경주는 인내하는 경주입니다. 인내하며 절제하는 경주예요빌보포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예? 앞에 목표에 꼬린 할 때까지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인내하며 그 경주를 당장 쓰러질 것 같고 숨이 차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내 인생을 끝내고 싶어서 스스로 끝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40명 이상이 된대, 우리나라에. 40명 이상이 되면 그걸 시도하는 사람은 3 0배 30배, 30배. 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300배야 그게 하인리 힙법칙이라는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목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 같이 바다 위를 걷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잡아 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99점 9도까지 그대로 있어요. 1 0 0도가 되면 팔팔 끓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도 1점 차이로 합격하고 불합격이야. 난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한점 차이로 두 번이나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패시포게리아 독일말로 패시포게리아 말은 재수없는 새다 이거예요. <laughs>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없이 떨어지는 그런 새 같은 삶인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너 예수 믿잖아. 하나님은 여지없어요.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뛰어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떨어져도 저 혼자서, 외국 사람은 저 혼자서 딱 시험에 합격한 적 입고 말이에요. 그러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재능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성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훌륭한 교육,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끈기가 없으면은 성공 못하는 것이에요. 경주는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 좋은 선한 일이라고 주신 것, 어떠한 실패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예수께서 예수의 날까지, 제일 하신그 날까지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망하지 않습니다. 맡은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 맡은 것을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꺾이면은 죽은 목숨이에요. 돌감남나무에 있던 우리가 참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상처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감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감나무에 붙여지는 그러한 수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되 이미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진 감내. 고생되지만 꾹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 동서의 불변의 진리예요, 진리.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흥진 비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이 즐거운 일이 다 하면은 슬픈 일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카락을 주는 것 이런 건 달콤하고 이러한 것들에 취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가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러한 깨어있음을 둔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러한 꾀임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통을 감수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널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는 더큰 광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할때 모든 짐이 되는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완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멸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경주의 목표는 상급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운동합니까? 여러분, 이 고해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왜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좀더 좀 누리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좀잘 살다가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매일 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내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엘리트 청년이야. 가말리알 대법사의 수제자로서 앞으로 성공의 길이 환하게 트인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결국은 마치 전제처럼 포도주가 모든 제사 위에 마지막에 부어지는 것처럼 순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의 평생 살면서 그 많은 고통과 핍박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추위와 배고픔과 이러한 모든 것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받는 그 고통, 그 고난, 이것은 영광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공짜가 없는 백배로 거두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상급으로 거두는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자예요. 현명한 자. 이번 올림픽 양궁이 참오간낭을 했나요? 뭐 싹싹 쓰렸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한국 선수를 위협하는 미국의 브래디 앨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양궁 선수가 있었죠 그 양궁 선수는 거의 비등해요 실력이 그 사람하고 한국사람 붙으면 한국사람이 다 깨져요 단한 사람만 마지막에 이겼잖아요 그것도 간신히 0몇 센치 차이로 이긴거 아니에요 나중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물어봅니다 한국 선수와 중국 선수가 그렇게 실력이 차지 안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국 선수가 이긴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모든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모든 경기장의 시설과 연습시설 이러한 환경 이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이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한대, 직업적으로.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양궁 자체가 자기의 생명이야. 양궁 가지고 잠도 자고 양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꼭 나와서 많이 아니에요. 집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뭐 놀면서 이렇게 경기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이거 여러분.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배나 노력하지 아니하고 잠을 좀덜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철제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왜? 메달을 따고 나서 펑펑 울고 포용합니까? 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동안에 4년 동안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가 고생했던 모습이 그냥 주마등처럼 파라 이 뭐라고 하나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이루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던집니까?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때그 대가가 지불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전심을 다해 할때 노력할 때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한번 실험하면 천번 이상의 실험을 통해 999번 실패했지만 마지막 천번 때에 성공해서 필라멘트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엔진을 만들게 되고 뭐 전기를 만들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을 위해서 한번 있는 인생이에요 한번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목숨을 걸고 할 때에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멸류관 맞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이 큽니다. 어떤 분은 뭐 17억인가 받았대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 중에 그리고 뭐 연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피눈물 나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지만 우리가 받는 보상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그 보상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합당하게 인생을 걸어야 할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월합니다 네. 여러분, 아깝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십시오. 영적인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의 메달은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경주의 메달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메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무슨 친선 노름이 아니에요 뭐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경기입니다 내가 지면 나고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했을 때 그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맞췄을 때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언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어때? 불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 소방대원이 죽어가는 사람 그냥 허겁지겁 들어가서 그 사람 구해내서 겨우 살았네. 아이고. 이런 구원 받지 마세요 여러분 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오히려 남을 구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되는 건 솔직히 쉬워요 잠깐 두렵지만은 한번 딱 그냥 오면 잠깐 몇 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뭐냐? 삶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순교자가 돼야 됩니다. 매일 내가 매일 뭐 하노라? 죽노라. 매일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매일 순교자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부름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급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잠깐, 첫 번째는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말씀을, 누가 의의 멸류관 받습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의의 멸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자가 받을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주님 앞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까? 그걸 끝까지 고소하는 자는 의의 멸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승교자들이 받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른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릴 때.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되이!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에 처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순교하는 그 각오로 우리가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멸류관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그 멸류관은 고린손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기기를 다추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자가 받을 멸류관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그 덕목 중에 절제의 그러한 신앙 내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 셀프 컨트롤하는 신앙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 나를 복종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의 멸류관이요.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자살과 전서 2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받, 받게 되는 멸류관이 바로 기쁨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영혼을 바른 대로 인도해 주세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바로. 영광의 멸류관 전에 받는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영광의 멸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들이 받는 그러한 멸류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값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나 같은 사람 뭐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그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한명한명 한명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그냥 못본채 하고 적당히 살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좀 값지게,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값진 은혜를 좀 값지게 갚아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싸구려 은혜의 복음, 믿습니다 하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썩어질 세상 아무 미련 없어요. 살면 살수록 더욱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좀더 세상, 아이고,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 살수록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것이에요. 여러분, 똥을 보고 배설물을 보고 뭐 그냥 지나갑니까? 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냄새나는 죄악의 모습 겉으로는 쾌락으로 사탕발림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독소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피해 가는 것입니다. 죄와 죄를 이기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죄의 권세는 우리 앞에 나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하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물고기가 바다 속에서 살지만은 그 바다의 짠물에, 물 위에 들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가 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늘을 입은 거예요. 물고기는 비늘을 입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연어처럼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을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시간을 초음을 아껴 써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뭐 천년 만년살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저도 살아보니까 어? 누구나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세상이 너무 짧구나 잠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아직 다 이루었다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가게 되길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에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부여해 보이고, 찰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주님의 목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쩨쩨해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좀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곳에 사는 그곳은 바로 늑대와 시랑이 예?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즉시 잡혀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는 목장 안에 푸른 초장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뭐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요. 바로 푸른 초장이 널려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할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할 도성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살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죄짐을 벗어나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된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가 오신 것은 양돌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는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므로축원합니다